확인합니다. 그래서 구멍가래 스케치 라이트 클릭 스케치 공유 체크합니다. 수중 패널로부터 구멍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셀렉트합니다. 솔리더 선택합니다. 기본값 유지합니다. 확인. 그리고 스케치 가시성 끕니다. 업데이트 저장합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 드래그 셀렉트 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탑 가시성 체크합니다. 좌측면도 평면 봅니다.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탑 라이트 클릭 가시성 끄겠습니다. 전체 드래그 셀렉터 라이트 클릭 링크 끊으셔도 됩니다. 중심점 체크합니다.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작업 평면 하나 작업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1번 솔리더 가시성 끄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면 하나 작업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려볼까요?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라이트 클릭. 법선 반전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예. 위에 보이는 스케치 복사합니다. 평면 클릭,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평면 라이트 클릭 옵션 컨트롤 Z 취소합니다. 지금 위치가 많이 어긋났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 되네요. 이 평면. 자, 이 평면입니다. 피처 재정의하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스케치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클릭했습니다. 거리 클릭합니다. 419mm입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네거티브 복사한값 붙여넣습니다. 체크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옮겨진 거 알 수 있습니다. 평면 가시성 끄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언체크합니다. 자, 위쪽 보겠습니다. 복귀합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옵니다. 수중 패널부터 구멍 선택합니다. 중심 이렇게만 선택할까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자, 솔리드입니다.
탭이죠. 거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체크합니다. 사이즈 M6입니다. 그리고 탭 깊이 25, 드릴 깊이 29mm입니다. 확인합니다. 자, 구멍 스케치 가시선 켭니다. 다시 구멍 솔리드 셀렉터입니다. 중심 드라이브 셀렉터입니다. 기본값 유지합니다. 지금 작업된 거 확인 가능하죠? 아래쪽 보겠습니다. 수정 패널로부터 구멍 솔리드 체크합니다. 중심 체크 드라이버 셀렉터입니다. 방향 반대입니다. 그죠? 확인합니다. 아래쪽 구멍 안에 가시선 켭니다. 구멍 드래그 셀렉터입니다. 방향 바꿉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솔리드 셀렉터 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케치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합니다. 가시선 끕니다. 자, 작업했던 참조했던 평면 가시선 끕니다. 업데이트 저장합니다. 솔리드 가시선 켜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작업되었습니다. 35번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36번 작업하겠습니다. 탑 라이트 클릭 복사합니다. 탑 평면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클릭 클릭 스케치 편집 지우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트 라이트 클릭 삭제 취소하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트 삭제 라이트 클릭 분해하겠습니다. 이 블록 지우겠습니다. 필요한 블록은 이 블록입니다. 그죠? 라이트 클릭 분해합니다. 드래그 셀렉터 구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본값 노란색 0.1로 변경합니다. 드래그 셀렉터 컨트롤 키 눌러서 필요한 윤곽선만 선택합니다. 구성 언체크합니다. 라이트 클릭 삭제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우측면 라이트 클릭 스케치 가시선 켭니다. 이 부품입니다. 평면 생성합니다. 프로파일 끝점 클릭 방향 클릭 다시 한번 라이트 클릭 평면 반복합니다. 클릭 클릭 됐습니까? 라이트 스케치 가시선 끄겠습니다. 작성 패널로부터 돌출 셀렉트합니다. 프로파일 선택 범위 사이로 변경합니다. 새 솔리드
첫 번째 평면, 두 번째 평면 확인합니다. 참조했던 스케치 가시성 켭니다. 클릭합니다. 스케치 작성 드래그 셀렉터 삭제합니다. 형상 투영합니다. 점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스케치 마무리 구멍 드래그 셀렉터합니다. 아이소메트릭 M10입니다. 전체 완도 전체 깊이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면 클릭합니다. 스케치 작성 드래그 셀렉터 삭제합니다. 형상 투영합니다. 서클 4개 그리고 오른쪽에 4개 선택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취소 드래그 셀렉터 합니다. 중심점으로 바꾸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터 스케치 마무리 수중 패널부터 구멍 솔리드 선택합니다. 중심 다시 한번 단순 구멍 11입니다. 전체 관통합니다. 다시 한번 면 클릭 스케치 작성 드라이버 셀렉터 라이트 클릭 삭제합니다. 형상 투영합니다. 자, 왼쪽입니다. 서클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드래그 셀렉트 중심점 스케치 마무리 수정 패널부터 구멍 중심 솔리드 자동 선택되었네요. 카운트 4 K에 대해서 카운트 4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소가 빠졌네요. 메카니컬에 보시면 지시선 주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F8키 한번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클릭, 엔터 확인하면 이렇게 카운터버가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량 몇 개죠? 더블클릭 2 곱하기 4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죠? 4 곱하기 2 확인 11, 6.5, 6.6입니다. 그죠?